모두들 터라입니다. 일단 인공지능 굉장히 뜨거운 이슈죠. 근데 이제 해외에서는 인공지능만으로 만들어서 판매를 하려는 그 시도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의 만화 판매 사이트 중에 되게 동네마다 정말 인디 만화 올라오는 곳이 있어요. 네네네. 코믹스 어스토리티라는 곳이 있습니다. 네. 여기서 단행본 이슈를 판매하거나 PDF 다운로드를 무료 다운로드를 제공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잉글리시 프로덕션이라는 그 필명으로 활동하는 작가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이거 노딱 붙을까봐 제가 다 가려놨는데 네네네. 릴 비워드 그리고 렐름스 51235 아, 다 가르쳤구나. 네네네. 저기 약간 욕설이어가지고. 네네네네. 그 강아지 녀석이라는 네. 그래서 그쵸. 강아지 녀석.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 ABS by CESS. 아니면 이게 액세스일 수도 있어요. 액세스. 네. ABS 액세스? 이런, 아 모르겠다. 어. 네, 뭐 이런 네 종의 작품을 선보이고 계시는데 네네네. 그림을 전부 인공지능으로 그리십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이게 좋은 만화냐 그렇게 보기가 좀 어려워요. 네. 그림 하나하나씩만 보면 오, 그림 좀 그리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국내 커뮤니티에 많이 돌고 있는 이미지들은 아무래도 전체 원고가 아니라 그 중간에 컷들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림의 완성도 네. 오, 사람이 그린 것 같다 여기 왔구나 네. 그런 식의 인식이 많이 있습니다만 전체를 쭉 보게 되면 약간 이상한 점들이 들어오긴 합니다. 네. 작품을 읽기 시작하면은 좀 와, 뭐냐 이거?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같은 인물인 것 같은데 달라요. 그리고 굉장히 치열한 액션 씬인데 정적이에요. 뭐 이런 것들 물론 이런 거는 기술적 결함이라고 보면 네. 뭐 빠르게 수정이 되겠죠.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 속도를 보면. 네. 근데 뭐 아쉬운 점이 훨씬 큰 건 어쩔 수가 없고요. 어쩔 수 없죠. 근데 네. 뭐 금방 또 기술적으로는 잡힐 것 같긴 하지만. 네. 넘어가면서 한번 볼까요? 이게 이제 첫 번째 그 1B의 그 작품인데 이게 굉장히 지금 치열한 전투씬입니다. 네네네. 되게 약간 정적이죠. 이거는 이제 일본에서 나온 모모타로 사이버펑크 모모타로라는 네. 작품인데 요거는 일본에서 실제 단행본으로 발간이 됐어요. 네네네. 루트포트라는 작가님이 만드셨고 요거를 이제 자기가 어떻게 만들었는가에 대해서 요거를 내가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건 예술 작품이야 라고 주장을 하고 계세요. 네. 근데 고생하신 건 알겠는데 그래서 약간 뭐 어쩌라는 거지? 약간 생각이 드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아직은. 네. 네.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생성했다라는 화제거리 하나가 있는 거죠. 이슈가 됐군요. 네. 지금 훌륭하냐 하면 갸우뚱하지만 가능성이 있냐라고 보면 오호하게 되는 정도의 수준 맞는 것 같아요. 가능성이 있냐? 뭐 가능성이야 지금 여기서 무궁무진하니까. 네. 근데 이걸로 과연 작품을 만들어서 우리가 읽을 수 있게 되려면 이 사람의 실력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방금 SYP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읽는 순서는 지키고 있다라는 게 사람이 편집해서 그렇거든요. 편집은 사람이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간 컷들을 생성한 거죠. 이미지를. 이미지를 만들어서 뭐 예를 들어서 눕기를 딴 다음에 캐릭터는 캐릭터끼리 놓고 요 캐릭터 또 따로 만들어서 놓고 이런 식으로 편집을 한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이걸 찍어낸 게 아닙니다. 근데 요 작품 렐름스 4권에서 좀 주목해 봐야 되는 건 챗GPT가 스토리를 다 썼어요. 그리고 단편 만화 4개를 넣어놨습니다. 네. 이런 거? 이 정도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구나 네. 싶어서 가지고 왔는데 네네네. 일단 아직 멀었다는 생각이 드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네. 읽어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멀었나고 질문을 하게 되는 건 맞고요. 그쵸. 워낙 발전 속도가 빠르니까. 그쵸, 그쵸. 이게 한번 대토론회 같이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어요.